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굉장히 색다른 그런 공연이네요. 이 공연인가 강연인가 이제까지 이런 공연은 없었다. 네, 아, 촛불이여 영원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시와 역사와 노래와 촛불이 어우러지는 네, 그런 네, 첫 노래로 방금 생일 축하송에도 하바박송을 하겠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화음 같은 거 하셨는데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네, 종교인들. 종교인들 평화에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깨어있게 하소서.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진 우리 승리하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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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저는 이 세라비 음악다방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아유, 너무 좋은데요. 네, 대관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제가 무엇보다 좋은 것은 밖에 창밖에 이렇게 푸른 저런 나뭇잎이 있으니까 아, 뭐 공연하면서 막 굉장히 좀 힐링되는 느낌이네요. 저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풍경이 너무 좋고 또 감독님께서 직접 봐주시니까 음악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소민! 이소민! 아, 저기 저
여기 오늘 공연 온다고 그랬더니 이 세라비 음악다방 잘 안다면서 그 저 전대협 하셨던 안양민 선배님이 빵 동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빵 동기라고 그러시니까 또 굉장히 또 좀 친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좀 뭐 또 특별히 좀 오늘 공연이 굉장히 긴장되게 만드신 분이신데 저 그때 우리 조성진 마임 하시는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랑 동종 업계에 계시는데 아, 이렇게 오시면 부담스러운데 말이죠. 박경아 가수님 오셨습니다. 예, 아, 그렇지만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긴장되지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뭐 시와 노래와 뭐 역사와 이런 얘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들 이제 이 촛불에 다 그런 그 우리 역사가 다 비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사실 하바바송도 전 처음에 노래 만들 때 제가 한참 풍자송 만들 때 가지고 가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당시 한참 이제 개딸 분들 하실 때 거기 피켓에 있던 거거든요. 그 뭐 정치인들 뭐 국민을 위해서 살고 기업인들 좀 양심을 지키고 그러는데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참 지금 시대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첫 노래가 제가 서신을 준비했는데 아, 윤동주 시인 네, 입니다. 아, 그러면 그 조성빈 선생님이랑 같은 동문이시네요, 그죠? 연세대학교니까요. 네. 아, 연세대에서 이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 시집을 이제 내셨는데 발매는 못하셨어요. 세 권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당신하고 당신 사랑하는 동생 정경욱 씨인가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그 지도 교수님을 드렸는데 그게 마지막 시집이자 이제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경향신문 기자인가 했던 그 강초중인가 하는 그 기자분이 이걸 발굴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내시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 서시랄지 이런 걸 다 알게 된 거죠. 네. 이 치안유지법으로 네. 1944년에 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이제 작설하신 건데 우리말로 조선말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잡혀가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같이 잡혀가신 그 송몽규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세 친구가 있어요. 윤동주, 송몽규, 그 다음에 문익환. 이렇게 이제 세 친구분들이 계신데, 송몽규 선생이 좀 이제 말하자면 그 세 중에 강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대에 끌려가면은 그 군대 내에 제5열이라 그러니까, 네, 완전 우리끼리 따로,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자.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랍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등 뒤에서 총을 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종합해가지고 이제 작업한 것이고요. 예, 여긴 생가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생가를 다시 갔는데, 이거는 제가 전에 갔을 때 생가고,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이 건물 뒤쪽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m? 이쪽에 이제 윤동규 씨 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동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일만 되면 이 교회로 모이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갔을 때는 이 교회 안에 이런 공간이라고 치면 벽에다가 다 해서 이제 역사를 쭉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명동촌에 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역사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윤동규 시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이것저것 보고는 갔습니다만 저는 윤동규 시인 생체 실험 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좀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일본이 설마 그렇게까지 했으라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여기 이장님은 생체 실험이 기존 사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료들을 막 뒤져보고 하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윤동규 시인이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그 다음에 송용규 씨가 같이 잡혀가 들어갔는데 한두 달 있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윤동규 시인 시신을 찾으러 이제 이 만주에서 후쿠오카까지 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하는데 면회를 했습니다. 송몽규 씨를 면회를 하니까 쟤네들이 자꾸 이상한 주사를 논다고 그러고 실제로 이제 시신을 화장하는데 파란 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잘 보기도
네, 그 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찍어봤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닌데 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인데 제가 어떤 교회에서 본 십자가보다 가장 어떤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윤동주 시인 그러면 좀 부드러운 시인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강한 게 나옵니다. 이 시로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어떤 이런 그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한 강인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윤동주 시인 관련된 그 소설입니다. 별을 스치는 바람. 이분이 그 뿌리 깊은 나무 있잖아요. 그 드라마도 나왔죠. 그 소설 쓰신 분이고 바람의 화원. 이것도 그 소설 그 드라마 됐죠. 이분이 다 쓴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이정명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윤동주 시인의 감옥에 있을 때의 이 과정을 약간 미스테리와 서스펜스와 막 이런 식으로 다루는 굉장히 재밌어요. 일본인 간수가 윤동주 시인에게 반하는 굉장히 그 반해가지고 그런 시를 쓰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평전인데요. 제가 위인들 평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평전 중에서 일본으로 뽑는 평전입니다. 정말 쉽고 재밌고 참 뜻깊고.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송몽규 선생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송몽규 선생이 이분에게 큰아버지인가 작은아버지인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시면 하겠습니다.
시간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면은 한 세 곡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감각관념이 드네요. 네, 촛불 집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네, 단지기. 아, 참 이 단지 이 그림은 어떤 우리 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뭔가 아리탐을 주는 그러면서도 좀 뜨거움을 남겨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죽은 사람의 손이죠. 제가 그때 그 윤도피신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 요성과 목까지 갔던 거거든요. 여기 이제 안중근 의사를 가두는 특별 감옥을 만든 겁니다, 얘네들이. 예수 감옥에 다 있게, 이제, 다른 죄수들이랑 같이 안 넣고. 근데 재미난 것은, 안중근 의사가 처음 잡혔을 때, 쟤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한 사냥꾼이 우리 국부를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쟤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사냥꾼이 국부를. 그러니까 쟤네들은 인도적인 굉장히 존경해요. 일본 놈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아, 단지기 지금 타이밍 좋네요. 네, 타이밍 좋아요. 단지기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아니, 그럼 사냥꾼이면 사냥꾼 대접을 하면 되잖아요. 그냥 잡범들이랑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따로 독방을 만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죠. 너무 논리가 정연하고, 내가 입도 이루미를 죽인 열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요. 정말 안중근 의사는 스스로 장군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포로 대접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문물을 겸비한 우리 민족의 영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술도 굉장히 뛰어나신 거잖아요. 단 세 발에 이도류군을 처단을 했고요. 사격술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죠. 안중근 의사가 그 사격 훈련을 아까 말한 명동천에서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어머님이 밥을 해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참 역사가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또 안중근 의사는 또 김구 선생하고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식객으로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댁에. 네. 이건 이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주운의 총리가 쓰신 글이에요. 중일 갑오전쟁, 우리 지금 갑오농민전쟁이죠. 갑오농민전쟁이고요. 중국과 조선인민의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본세기 초에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뚜루미를 사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게 그 주운의 총리가 동북지방, 예, 혁명가거든요. 이쪽 출신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일도 이루미 저격으로부터 자기들이 이제 투쟁이 시작됐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주운내는 사실상 1인자가 모택동이고 주운내는 2인자였는데 지금도 주운내 총리를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거론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사실 제가 그때 예, 고구려 유적지 갔을 때는 정말 너무 열받았어요. 다 지네 역사인 것처럼 해놓은단 말이에요. 막 전부 다 막 그 광개토대왕기도 막 그 짜증났는데 여기 가서 좀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한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해요. 엄청 존경하고 제가 또 놀랬던 거는 여기에 우리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중국 여자인데 한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한국말을 공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말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말로 안내를 해요, 진짜. 난 처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조선족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독립운동한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이런 것까지 갖다 놨더라고요. 조금 마음이 풀렸던 기억이 납니다. 예, 하루라도 독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네, 가시. 어제 독서를 안 했다니. 여러분들도 다 매일 하셔가지고 가시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은데 독서들 열심히 하시는군요. 정말 그 독서 밤이셨다고 하고 그 중국 여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하러 가기 직전에 책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 라고 하니까 내가 이 책 조금만 좀 더 보다가 가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그 사람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그 정도로 그런 진리에 대한 정의에 대한 탐구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날 약간 술에 쩔어가지고, 네. 중국 보량주에 약간 쩔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런 공간에 안중근 의사의 글씨를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글씨들이 당시 일본 강수들이 하나씩 써달라고 해서 다 써줬대요. 그래서 다 가져갔다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간수들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런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중근 의사 관련된 좀 보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흔쾌하게 다 보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간수들이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거예요. 근데 글씨도 또 얼마나 잘 써요, 진짜. 너무 잘 쓰고. 이게 이제 그 전시 맨 마지막에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미국 항신 군인 본분이다. 그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는 것이 내가 군인된 자로서 당연한 일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신은 죽는 순간까지도 조선의 군인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머니의 이 편지는 너무 유명한 얘기죠.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것이다. 네.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런 이제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참 이런 어머니 아래 이런 영웅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여성 감옥을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절반을 쓰고 나오면서 절반을 쓴 노래 안중근의 노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서울의 봄이 어제 틀려가지고 어젯밤에 봤거든요. 그때 못 보고 아 진짜 보면서 암 걸릴 것 같다고 하더니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역시 적폐들과 우리의 싸움은 의지와 의지, 힘의 대결이구나. 힘과 힘의 대결. 그래서 우리 촛불이 더 강한 의지와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영화였고요. 이 육사 출신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정치판에 기웃거리지 못하는. 지금 이 검찰놈들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그때처럼 정말 그 윤석열 모습이랑 너무 겹치더라고요. 전두환의 모습이나. 일단 그 우유부단하게 짝이 없는 국방장관이나 이런 사람을 보면 정말 적폐와의 싸움에서 수박 노릇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던데요. 네. 홍범도 장군, 1920년 10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봉오동 전투에서. 이분이야말로 사냥꾼 출신이시죠,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군대 초창기에 거기에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격술이 정말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분도. 명사수라고 하고요. 몇 년 전에 이 범도라고 하는 홍범도 장군의 이제 이름을 따서 범도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왔습니다. 두 편짜리인데 방현석 선배님께서 쓰신 거고. 방현석 소설가는 이제 원래 그 노동 현장 관련된 소설을 많이 쓰신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셨고, 세월호 관련해서는 세월호 희생자 중에 베트남 남매인가? 그러니까 베트남 그 여성과 우리 이 국민이 결혼하셔가지고 낳은 그 두 자녀가 이제 아마 죽었을 때 그 관련된 소설을 또 쓰신 게 있습니다. 참 아릿하고 한번 보실만 합니다. 이 봉도 소설 정말 재밌습니다. 아주 꼭 추천드리고 싶은. 네. 갑자기 오늘 뭐 책을 많이, 책 홍보하는 아,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그거 있었는데, 뭐 창작과 비평사 이런 데서 막 동아리방 들어와가지고 막 책 팔려고 막 들어오고. 네, 맞아요. 진짜. 네, 연배가 비슷하시고요. 이쪽은 약간 공부 못하는 분이 계신데.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홍범도의 노래라고 이제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죽어서까지도 투쟁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 자체로도 지금 쟤네들이 뭐, 소련 공산당원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신원식이는 아주 그게 확고하더라고요. 신원식 그놈이야말로 진짜 지 중대원 죽인 놈 아닙니까? 훈련 중에 자기 중대원이 그 포 맞아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걸 은폐했어요. 이게 지금 최상병 사건이랑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저런 놈들이 국방부 장관을 하고 나라가 진짜. 네, 홍범도 노래 뭐 가사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흥얼흥얼 하시면 같이 따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내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총을 잡고 싸울 테다. 침략의 무기 쳐다나도 독립을 이루리라. 도망강 건너 동만주로 연해주로 쫓겨가도 내 마음만은 조국으로 총알처럼 가리라. 무엇을 바라야 무엇을 남기랴. 조국을 위하여 싸우면 그뿐이다.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해방을 향하여 나의 총알아. 나의 총알아 날아가라. 원수의 심장을 뚫어라. 나의
붉은 악마가 한일 전하면 꼭 거는 고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붉은 악마들 아주 붉은 악마들 마음에 들어요. 네, 진짜 오늘 지금 라임 감탈 때문에 지금 막 진짜 열 받으시죠 진짜. 아, 진짜 열 받네. 아, 윤석열 그 할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설이 있어요, 설이. 진짜가 봐. 아니, 설이에요, 설이. 아, 설, 아, 설아, 미안하다. 우리 아이 이름이 설인데. 네. 네. 아, 우리 신채호 선생님도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그 유순과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6년인가. 병에 걸리셔가지고 아주 쓸쓸하게 차가운 바닥 위에 고적되기 위해서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남기신 정신은 아주 위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삼고사라고 하는 것을 감옥에서 쓰셨어요. 근데 이것만 봐도 한국 감옥이 얼마나 후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감옥은 글을 못 써요. 책을 못 씁니다. 한국 감옥은. 일본 감옥도 글을 쓰게 해주는데 이것도 일본한테 안 배워서 이놈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감옥에서 쓰시는 것 중에 신영복 선생이 쓰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생 이런 거는 써서 나온 게 아니라 편지를 내보내서 된 거지 않습니까? 직접 쓰신 게 없어요. 그 황대권 씨인가요? 그 뭐 야생주 편지 이런 것도 다 밖으로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감옥 안에서도 투쟁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싸우겠다. 그래서 위인전을 많이 쓰십니다. 우리 민족이 자기 기상을 잃지 않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민족의 위인들을 쓰세요. 이순신, 최영 뭐 이런 분들은 위인전을 쓰셨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채호 선생님 주제로 해가지고 노래를 열 곡을 쓴 게 있는데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신채호 선생님 노래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노래를 만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은 노예 정신이다. 아,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이 자주 정신이 정말 얼마나 드높으셨나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전기를 읽어보니까 뭐 아주 천재시더만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충청도 쪽 분이시거든요. 천재 중에 천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네. 촛불 운동에서 열심히 요즘 뭐 책 나누고 있는데요. 네, 역사책 많이 뿌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났다라고 하는 언론 복도 육동이라는 거 아니야? 재학생들 서로 부끄러우니까. 이거 그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 한번 해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벌써 넘어갔어. 우리 배우고 있어 지금. 네. 금방 따라 하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우리 아이가 네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고마워요. 네. 저 어린이가 우리 나이쯤 됐을 때는 통일도 되고 일본 놈들 완전히 좀 찌그러뜨려 놓고 좀 네, 당당한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싸우고 또 싸워서 지킨 위대한 민족의 역사요. 싸우고 또 싸워나가자 새로운 역사를 쓰리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없다. 어제가 없는 오늘 있을 수 없듯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노래는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를 준비한 홀로아리랑입니다. 예, 지금 뭐 독도 이거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나온 기사로는 민방위 훈련하는데 민방위 훈련 그 영상 자료 중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게 버젓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야, 진짜 어쩜 이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사실 라인 강탈 문제는 진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나 뭐 정치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그때 그 저희 그 화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그 뭐였습니까? 더 이상 한국이랑 뭐 경제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했던 게 우리 재판부가 일본 기업한테 니네 그 강제동원 피해자 한국 조선 사람들한테 돈을 지불해 그렇게 한 건데 일본 기업에서 아니 왜 우리 기업들한테 돈 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조치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정부가 지금 행정기도를 해가지고 라인을 지금 강탈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2차 하나 보냈더라고 행정기도를. 아 그때 이거를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어요. 어, 니네 팔 거면 얘기해. 우리가 조금 돈 좀 잘 받게 좀 도와줄게. 아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도는 라인이다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많이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좀 일파만파 될 것 같아요. 댓글 중에 재밌는 것은 내가 네이버 편을 들 줄은 몰랐다. 이런 거 재밌었어. 네이버 완전히 언론 왜곡하지 않습니까? 포털에서 진짜 저 안 보거든요. 아, 근데 댓글 보려고 봐요, 댓글. 아, 다음은 또 댓글 못 보게 놨잖아요. 댓글 보려고 보는데, 네. 네. 홀로리랑 같이 한번 부르시고. 뭐라고요? 어우, 성질. 성질나요? 구호함을 외쳐요, 그러면. 친일파 윤석열을 탄핵하자! 같이 부르시죠. 아리랑 아리랑 홀로
97년에 IMF 터지고 직장인들이 좋아하는 시 1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서시, 그냥 온 국민이 좋아하는 시 1위도 서시, 직장인이 좋아하는 시 1위도 서시. 그런데 97년에 바뀌었대요. 직장인이 좋아하는 시 1위가 그게 담쟁이로. 그때 정말 너무 불안했지 않습니까? 막 명퇴 당하고 막 직장 잘리고 직장이 없어지고 막 그때 뭐 한보 이런 거 그때 사라져버리고 대우 사라져버리고 막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다들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좀 엄청 많았고 지금 경제가 IMF 때보다 힘들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좀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참 백자TV 시편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이제 세라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 린 여기 린 카페 사장님도 오셨는데 린도 많이 애용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담쟁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는 도정환 시인께서 쓰신 시인데요. 정교조 해직되셔가지고 해직되시니까 할 일 없잖아요. 회의를 많이 하게 되죠. 이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회의를 하는데 창밖에 그 담에 담쟁이가 있더랍니다. 그걸 보시고 회의에 집중 안 하고 그런 사람도 꼭 있죠. 회의 집중 안 하는 사람들. 회의록에다가 막 낙서하고 막 그림 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네. 그 회의록에다가 쓰신 시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회의하다가 중간에 낙서하는 사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고 후대에 엄청난 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복직을 하셨던가 지금은 이제 의원 하시다가 이제 이번에 경선에서 아마 떨어지셨던가 그랬죠. 네. 다시 이제 시인으로 돌아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담쟁이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것은 별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내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을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당진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당신이 바다는 당신이 수천개를 벽을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부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당신은 말없이 약속했던 6시가 됐습니다. 안 돼요. 지금부터는 앵콜로. 4시요. 4시요. 교회 종소리야? 땡이라는 거 땡. 방금 노래 땡. 제 버전은 딩동댕이에요. 아, 딩동댕이에요. 아,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역시 긍정적이십니다. 자, 예. 유정규 탄핵을 위하여! 오늘 뭐 저
멀리서도 다들 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무슨 동에서 오신 겁니까? 대곡동? 경산. 예? 네? 경산. 그 뭐로? 우리 경산. 경차가 뭐야? 경산, 경산, 경산 보이다. 경산. 저기 저 우리 저 경하신 양산 아니세요? 네, 양산. 더 멀리 오신 분도 있네. 광주에서 오셨고 여기는. 저기 일산에서 지금 일산에서. 아, 다 순차가 일산에서 일산, 경산, 뭐 양산은 일산에서. 네, 저도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노래로 마무리를? 네. 기르기송 한번 하고. 네. 좋아요. 같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외국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배우대를 멈춰. 멈춰! 멈춰! 네네. 멈춰, 탁만 보이면 다 무조건 멈추라고 하시면 돼요. 뭐 박자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총이다 살인 무기이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이다 살인 무기이다 그 끔찍한 펜테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 눈을 향하게 그 앵근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워봐 도무지 죄책감을 들지 않는다면 너희를 바로 짐승 짐승 그렇다면 우리 둘이 너희들의 팬들을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외국하면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을 멈춰 찔러내고 쏘아내고 목줄아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외국하면 부풀리고 비틀어내는 팬들을 멈춰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명품 백주가 조작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명품 백주가 조작 이재양 명주 이재양 명주 수리군이 아니에요 다시 보세요 이재양 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재양 명주 한번 더 할게요 이재양 명주 이건 수리군이 아니에요 이재양 명주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윤석열을 탄핵합시다 이어서 핵진의 탄핵이다
성결치가에서 이제는도 못 살겠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네. 가자 탄핵해. 이러다가 이 나라에 전쟁 나게 생겼다. 하루빨리 서둘러서 탄핵으로 평화를 찾자. 미국에서 핵 두려울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여기 뒤에 이틀만 이렇게 써주고 있죠. 이거 따라 하셔야 돼요. 이런 거요. 국회의원도 이틀만.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국회의원도 이틀만. 하이스트 졸업생도 이틀만. 자기 변사도 이틀만. 국회의원 후보는 꼰틀만. 민주주의 정책은 꼰꼰꼰. 독도는 이미 일본 거. 디올프 마누라는 망할 거. 기다려라 천벌이 간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핵 두려울 필요 없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핵 중에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핵 두려울 필요 없다. 옛다 옛다 핵 받아라. 핵 중에 핵, 핵 중에 탄핵이다. 온 국민의 영원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이다. 한 번 더. 윤석열 탄핵이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그 대구에서 이렇게 윤석열 탄핵이다 막 부르고 그러니까는 밖에 소리 잘 나가겠죠? 이제 기분이 좋은데요. 어, 저도 그 대구에서 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54단. 803 제가 지켜드렸어요, 여러분. 아, 저 그러다가 대구에 있다가 이제, 아, 울진에 있다가 대구로 들어왔구나. 들어왔는데, 어, 저 제대하고 일주일 있다가 그 강릉 같은 간첩단 사건, 아니, 그, 저, 뭡니까, 잠수함 사건 터져가지고, 예, 네, 제 같이 동기들은 막 다 그 UH, 1H 타고 막 헬기 타고 갔어요. 어, 천만 저는 다행이었죠. 다행해서 다녔어요. 네. 뭐 걔는 가든 말든 나는 제대했으니까. 네. 뭐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이런 게 뭐 침투한 게 아니고 자초도만요. 자초인데 아무튼,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동학농민 혁명, 네, 숫자는 모르겠어요. 130? 주년이네, 130주년이네. 아, 2024년이니까, 2894년이니까. 선생님 혹시 역사 선생님이세요? 아닙니다. 그럼 수학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 얼마나 외쳐보시면 분들의 수준이 높으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언제로 할 건지 회의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 회의 중에 황토현에서 승리한 날, 그게 5월 10일이었나요? 그래서 이제 오늘로 정했다고 합니다. 자, 죽창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꽃이 되자 한해 꽃이 피어 눈물로 고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한해 이 산골은 날라와 도구로 새가 되자 아래 세례라 아래 여군역에서 우러오예 밤새가 되자네 이틀 밤 날라와 더불어 불이 되자
마대를 두이 다는 들려 품을 사르는 들뿌리 되자하네 들뿌리 되자하네 되고자 하네 다시 한번 이 고을 주창이 되자하네 주창이 정성도 가슴에 붙이 주창이 되자하네 주창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표 우리나라 활동을 하는데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었어요. 부산 쪽이 좀 심했던 것 같고 한번 오면은 뭐 쇠파이프를 들고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광운대 아 무식해요 사람들이. 광운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나는 돌멩이 한번 같이 불러봐. 나는 돌멩이 길가에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자리로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고 그것도 그런 날이 바람을 부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Bye.
여러분 좀 과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가수님인데 보호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곡만 앵콜로 하고 네, 쉬시는 동안 제가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디포리 하실 분들은 바보주막으로 죄송합니다. TV 너무 많이 튀었네요. 주머니 두둑하게 해서 바보주막으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참가하실 분 손들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혹시나 더 부족할까봐. 디포리입니다. 디포리, 예, 이분 가신 거예요, 방금. 이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디포리 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충 알겠습니다. 대충. 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 사고 네 준비되셨나요? 네, 나 백장님과 함께 이 촛불이 영원하라 준비됐고요. 저희 이제 서울에서 5월 25일에 저희 또 서울 집중 촛불이 있는데 가시면 또 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앵콜곡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앵콜곡은 제가 그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그 기장의 남준현 두 분의 그 결혼식에 제가 못 왔어요. 결혼 축가로. 아야 그 아이 됐어. 스스로 스스로 행복을 주는 사람 됐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흘러가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건 앞으로 나오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엄마도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쑥스럽겠다.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운데 웃음 짓는 마음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흘러가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불러주세요. 누가 내게 들어갈까요? 네, 두 분의 행복을 빌면서 키스 한번 보겠습니다. 키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정예,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중년, 그대 내게